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 먼 옛날 새옷만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남들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일수록 더 좋아했어요. 이놈들아! 얼른 새 옷을 가지고 오더라! 네, 임금님! 여기 새 옷이 있사옵니다. 어허! 오늘의 새 옷도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내일 또 멋있는 새 옷을 가져오너라! 네, 임금님! 내일도 가지고 오겠사옵니다. 새 옷을 구하느라 지친 신하들은 또 언제 구하나 한숨을 쉬었지요. 어느 날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이 대체 뭐 하시길래 저리 바쁘신가 의문을 가졌지요. 우리 임금님은 도대체 뭘 하시길래 항상 저리 바쁘시지? 뭘 그리 궁금해하느냐? 임금님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계신다! 라고 신하들이 백성들한테 말했지요. 한밤 두밤이 지나고 어느 날 임금님 앞에 아주 고약한 사기꾼이 나타나 임금님에게 자기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임금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옷을 만들 수 있사옵니다. 그 옷은 무늬와 빛깔이 아주 곱지요. 또한 이 옷은 바보나 게으름뱅이는 볼 수가 없사옵니다. 아니, 정말이냐? 그렇게 신기한 옷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당장 돈과 배틀을 줄 터이니 얼른 만들어 오너라.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임금님은 얼른 그 옷을 입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그 옷을 입으면 좋은 신하와 나쁜 신하들을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기꾼은 배틀 앞에 앉아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옷을 만드는 척을 했어요. 완벽히 속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게 옷을 만드는 척하다 새벽에 잠이 들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임금님을 속일 수 있겠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거야. 임금님은 새 옷을 무척 좋아하니 말이야. 열심히 옷을 만드는 척을 하는 사기꾼을 본 임금님은 사기꾼이 옷을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러 종종 사기꾼이 있는 방에 들어와 묻곤 했지요. 기특하구나. 나의 옷을 위해 저렇게 밤낮으로 노력하는구나. 옷은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 예, 임금님. 하지만 너무 귀한 옷이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임금님. 이 말에 임금님은 그 옷을 하루빨리 입고 싶은 마음에 사기꾼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었어요. 한밤, 두밤, 일주일이 지나 임금님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지 어떻게 생긴 옷인지 무척 궁금하여 사기꾼의 방에 찾아가 보려 했지만 문득 떠오른 사기꾼의 말, 게으름뱅이나 바보는 볼 수 없다는 말이 떠올라 현명하고 똑똑한 나이 든 신하를 불러 가보라 명령을 했답니다. 나의 신하여, 옷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직접 가서 보고 나에게 말해다오. 예, 임금님.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손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거지? 옷을 만들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임금님에게 말하지? 아무것도 없다 말한다면 임금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날 바보라고 생각할 게 뻔해. 하지만 신하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았죠. 그렇지만 신하는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요. 어떻습니까? 옷이 참 아름답고 곱지요?
정말 이쁘군요. 옷의 빛깔도 아주 훌륭하오. 라고 말하며 헐레벌떡 밖으로 나와 임금에게 가서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옷을 보고 왔느냐? 얼마나 이쁘고 고운 옷이더냐? 그 옷은 정말이지 하늘의 은하수처럼 곱디 고운 옷이옵니다, 임금님. 옷이 완성된다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입이 귀에 걸렸죠. 그리고는 얼마 뒤 임금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평소에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신하를 불러서는 옷이 얼만큼 만들어졌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오, 그대여! 옷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구나! 부지런한 네가 가서 옷을 보고 오도록 하여라! 예, 임금님! 제가 가서 옷이 얼마나 멋진 옷인지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신하는 사기꾼의 방에 찾아갔지만 역시나 현명한 신하와 똑같이 옷이 눈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뭐지? 옷이 보이지가 않아. 이를 어쩐다.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면 전부 나를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겠지? 에이, 모르겠다. 거짓말을 해야지. 부지런한 신하는 자신을 게으름뱅이로 생각될까 두려워 임금님께 거짓말을 하였지요. 임금님, 정말 옷이 아름답사옵니다. 그 옷은 정말이지 햇빛이 비치는 바다처럼 반짝거리옵니다. 오, 그게 정말이더냐?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정말이지 기대가 되는구나. 그리곤 임금님이 게으름뱅이와 바보에겐 안 보이는 새 옷을 만든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소문도 났고 정말 궁금한 임금은 신하들과 같이 우르르 사기꾼이 옷을 만드는 방에 직접 가보기로 하였죠. 임금님은 사기꾼이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보곤 의아해하였죠. 옷이 다 완성되어 가느냐? 예, 임금님. 옷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옷이 아주 아주 잘 만들어졌사옵니다. 한번 보고 싶구나. 여기에 옷이 있사옵니다, 임금님. 사기꾼이 옷을 가져와 보여주었는데 임금님은 옷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며 생각했죠. 이를 어쩐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건가? 아니야,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돼. 임금님은 그 옷이 정말 보이는 것처럼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정말 아름다운 옷이로구나. 언제 완성될 것 같으냐? 오늘이면 끝날 것 같사옵니다, 임금님. 임금님과 신하들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그 누구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보이는 척하며 돌아갔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더냐? 맞사옵니다. 참으로 멋진 옷이었사옵니다. 맞사옵니다. 참으로 멋진 옷이었사옵니다. 임금님, 그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님은 당황했지만 보이지 않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이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나를 더욱 존경하겠구나. 라고 말하는 임금님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죠. 이때 사기꾼은 새 옷을 들고 있는 신용을 하며 임금님께 들고 왔어요. 임금님, 새 옷은 무척이나 가볍기 때문에 입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입고 계신 옷을 모두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시지요. 아주 아주 멋진 일이 될 것 같사옵니다. 이 말에 임금은 옷을 모두 벗고는 사기꾼이 새 옷을 입혀주었지요. 사기꾼이 새 옷을 입힐 때마다
신하들은 계속해서 감탄을 했어요. 우와, 임금님, 옷이 아주아주 멋지옵니다. 어떤가? 새 옷이 정말 괜찮은가? 예,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까지의 옷들보다 더욱 곱고 아름답습니다. 이에 임금과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 궁궐문을 나섰지요. 백성들은 임금님이 만든 새 옷을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백성들의 눈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백성들마저 게으름뱅이나 바보로 보일까봐 아무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임금님!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아버지! 임금님께서 벌거벗고 가고 있어요! 저기 봐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백성들은 꼬마아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 임금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벌거벗은 임금님이시다. 그래, 임금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벌거벗은 임금님이시다. 그제서야 임금과 신하는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걸 알았죠. 우리가 속았구나. 하지만 임금님과 신하는 너무 부끄러워 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궁궐에서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침을 뚝 떼고 당당하게 계속 걸어갔답니다. 끝!